안녕하십니까. 강동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1차 모집 비탁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대학교 수시 1차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6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간호학과, 경찰행정과, 물리치료과, 항공서비스과는 10월 14일 면접고사를 시행합니다. 단 간호학과는 정원 외 전형 지원자만, 물리치료과, 항공서비스과, 경찰행정과는 정원 내 전형 지원자만 면접고사를 진행하니 헛걸음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면접고사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면접 점수 0점이 부여되고 합격자 선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용음악과와 K-POP 댄스과는 10월 7일 실기고사를 시행하는데 정원 내외 지원자 전부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실기고사는 점수가 60점 이하이거나 참석을 못할 경우 실격 처리가 되오니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강동대학교는 공학, 보건, 디자인, 방송광고, 호텔관광, 인문사회 예체능까지 총 7개의 계열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과로는 드론법 부사관과가 있습니다. 학과별로 자세한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 혹은 모집 요강 책자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강동대학교는 2018년 대학 역량 진단평가를 통해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유니테크 사업, 링크플러스 사업 등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국고 사업을 모두 위탁하여 강동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실습실, 기자재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링크플러스 사업은 현재 9개의 학과가 취업 약정으로 학생들이 거절하지 않는 이상 100% 취업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통합버스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지역 등 총 36개의 노선으로 운행 중이며 이천 부발역에서 매일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휴식을 위한 기숙사를 교내에서 운영 중이며 최신식 신축 기숙사를 2020년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을 위한 특별한 장학 제도가 있는데 이천, 여주, 광주, 안성, 용인, 충북 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역이 아니더라도 25% 장학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등록금 납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은 간호학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정원 외 전형 입학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신입생 입학 장학금을 혜택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활기가 넘치는 강동대학교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강동대학교 홍보대사 친구들을 각종 입시 박람회, 설명회에서 만나게 된다면 밝게 인사해주세요. 강동대학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